갑시다. 55페이지. 아, 55. 우리 저 송 선생님이 또 컴퓨터라. 휴먼 컴퓨터. 아니, 함양양장가도 또 본인은. 저기 함양양장가 이런 거는 많이 쉬워서 이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날 잡아서 배워버리고 동백타령 같이 이렇게 수준 좀 있어갖고 요런 놈 배워야요. 맞아요. 금강산 타령 막 이런 거에 좀 수준 있는 놈을 먼저 배웁시다. 그리고 그런 것은 쉬운 것은 몰아서 막 배워보라 막 이 몇 개 써 가루에. 아, 아니 그렇게 우리 회원님들 가만 본 게 수준이 막 돼 막. 우리 플로라님 물 좋게 좀 한 컵 주시오. 있어? 형 어제 기침을 콕콕해 싼 게로 내가 가 이거 동백타령 우리 남도미녀는 근짐 개면이여요. 안 슬퍼도 개면이야. 개면이만 해. 음계가 개면이만 해. 미라 두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라레 미레 두시 미라 두시 라 이런 식으로 가세시다. 가세. 자 거기를 세해 이래 버리면은 김새 버리잖아. 그러니까 찍고 내려와. 같은 음을 한번 찍고 밑에 음을 떨어주는 음을 하면 돼. 가 했지. 이게는 떠는 음이야. 그러니까 떠는 음이란 곧 뭐예요? 하청이란 뜻이지. 그래갖고 본청으로 올라가는 거야. 가세해. 그냥 세해 하고 내려버리면은 소리가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뭔가 없어.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한마디로 엣지가 없고 그 다음에 아당성이 없다고 우리 전라도 말로 아당성이 없어. 예? 야무들 못이여. 그렇게 생기면 노래가 흘러. 그러니까 한번 찍고 내려와 같은 음을 해에에에 시작 해에에에 이렇게 가세해에에 시작 가세해가 그거 에 허것이 저 어청인 것은 아시지? 동백꽃을 따로 동백꽃을 따로 따로 따가 짧아 따로 따로 동백꽃을 따로 동백꽃을 따로 가세 좋아요. 고롱조롱 동백을 따다 고롱조롱 동백을 따다 동백을 따다 동백을 따다 기름자수 푸르글 기름자수 푸르글 기름자수 푸르글 기름자수 푸르글 밝혀놓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소리가 뭔가 쫀쫀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푸르글 밝혀놓고 기름 짜서 푸르글
밝혀놓고 근데 애기 이거를 거시기로 해야 돼. 가느다란 그 저 우리가 요를레이 할 때 그런 가성으로 내줘야 돼. 이히 고고 고음은 고음으로 내줘야 돼. 이히 이렇게 말 안 돼 아니. 토박하잖아. 큰 애기가 이뻐야지. 싸랗게 왈가닥 같잖아. 그네 애기 이러면은 동네 왈패 저기 처녀 같아. 수줍고 좀 그네 애기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 큰애기는 그 큰애기 그 수줍은 옛날 큰애기 그네 막 왈패 막 빠 막 깡 막 이렇게 해갖고 에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네 애기 시작.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살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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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좋아하거든 살기 좋아하거든 내 고장일세 내 고장일세 가세 가 한 번만 더 하고 2절 갑시다. 꼬롱조롱 동백을 따다 꼬롱조롱 동백을 따다 동백을 따다 동백을 따다 기름져서 푸르글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기름 짜서 그러고 음이 쳐지면 안 돼. 기름 짜서 불을 해갖고 그 단계적으로 내려올 건데 기름 짜서 불을 하면 안 되지.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할 건데 뭐라고 떨어져. 기름 짜서 시작.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기름 짜서 기름 짜서 불을 기름 짜서 불을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밝혀놓고 애기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살기 좋은
세.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동백 그치요. 그러니까 이 어청 외갓집목을 잘해줘야 돼. 동백꽃을 따러 가세 시부 예 다리 둥근 다리 온천하에 비쳤을 때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그죠. 그렇게 음을 맞아야 돼요. 온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저 참 잘하시네. 시부 야 시부 야 둥근 다리 둥근 다리 온천하에 비쳤을 때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저기 다섯 여섯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 멀리
저멀리 바다에는 안낭네들이 조개를 줍고 안낭네들이 조개를 줍고 조개를 줍고 그제 안낭네들이 조개를 줍고 안낭네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서는 그쵸 큰 애기들이 끝이 안 이쁘다잉 큰 애기들이 동백을 따네 너무 잘하신다. 저 멀리 바다에 우리 고장 못해서는 큰 애기들이 동백을 따네 큰 애기들이 동백을 따네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신방에 꽂아놓고 임계 신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따가다가는 방에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시작.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방에 꽂아 놓고 하얀 동백을 따가다가는 하얀 동백에 손 넘어가겠어. 뭔 하얀 동백이. 따가다가는 따가다가는 부모 어머님 방에 꽂아주세 따로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나를 짧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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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음부터 가시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조롱조롱 동백을 허르다 기름 짜서 포럭을 밝혀놓고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도 하고 근데 어제 가세 가.
마음을 따로 가세. 신방에 꽂아 놓고 하얀 동백을 따라가는 부모 어머님 방에 꽂아 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자원 출가 할라요? 응? 누가 자원 출가 한번 해볼라요? 응? 응? 우리 부원장님이 한번 해보지 그럼. 아니 근데 어째서 안 될까? 하시 없어서. 플로라가 한번 해볼까나? 저요 됐어요. 독도리님 한번 해보실라요? 생소 이거. 생소요? 전혀 모르는 거라서. 우리 유진이님 잘하셨네. 한번 해보시고. 유진이님 한번 해보실라? 아까 소리 상승 잘 내시대. 아까 이쁜 소리 막 나던데. 이쁜 소리 막 나와. 앵도님 한번 해볼라요? 아니 우리 앵도님이 우측으로 깡? 경기를 정기를 하네. 정기를 해요. 우리 거시기는 저 송선쌤 한번 해보실라오? 아따 못 안 한다군다. 아니 이거를 전혀 모르는 노래라서. 아, 네. 처음 배웠어요? 알면은 안 할 양반 아니여 저 양반. 네, 먼저 있어요. 그리고 빼는 양반 아니여. 권정환님 한번 해볼라요? 아유 모두 왜 이렇게 무서워서 아직 이제 음도 못 잡아. 그렇지. 아직 아이고 소리 봐라 어서 와 여여 친구 왔어. 오메이 어쩌스까 우리 바다님 또 친구 상봉하네 여기서. 그러면은 자원 출가를 모두 안 한게 여기 봐요. 문단 풍경 한 번만 더이 짚고 끝내버려. 문단 풍경 그놈이 배운데 또 그새이 또 까먹었을 거요. 그새이 까먹더라고. 이 잠깐 요놈 동백 타령하는 사이 까먹더라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의원님들을 얼마나 그 빨리 저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는 배운데 가장 또 한번 해보고 끝을 지었습니다. 운담풍경 시작. 운담풍경 근로천 소고의 수를 짓고 방화수류과전천 신이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보홍백접 주르르 풍덕목파 창남 떠오르라니 와로다 붉은 꽃 푸른 잎 본다녕 수세을 그림보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광주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은 참 여기는 회장님이 없으니까 적게 불편하지만서도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